시장은 힘이 조금 없어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양지수 현재는 1% 이상 낙폭을 조금 키워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뭐 이슈들 저희 함께 다시 한번 챙겨보면서 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볼까 하는데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루 쉬고 왔는데 하루 쉬고 온 사이에 힘이 쪽 빠져버린 시장입니다. 일단 뭐 미국에서 들려온 지표 소식을 들어보면 좀 걱정이 되는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도 생산도 고용도 다 그렇습니다. 실물 경제로의 충격이 이제 시작화되는 것일까요? 어떤 판단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8.7% 감익을 했고요. 이제 전년 대비에는 6.2%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보지 못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수치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금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 수도 또다시 600만 건을 상회하면서 결국에는 연속적으로 신규 실업 수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실업률 역시도 지금 3%대지만 3%에서 4%로 올랐지만 결국에는 10%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의 미국 지표들은 계속 안 좋을 것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한국까지도 계속 지표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3월 지표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4월 그리고 5월 지표까지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펀더멘탈에 의한 추세적 상승 랠리는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가 나오는 것들 그리고 S&P500에서 보여지는 이런 반등들은 기술적 반등, 즉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로 올해 예상을 했습니다. 경기가 네. 더 안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책 효과를 반영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정책들은 급한 불, 뭐 보잉이라든가 힐튼이 라든가 내셔널 시큐리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부도나 파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쓴 거지 뭔가 지금 예전만큼 경기를 회복하는 데에는 아직은 정책적인 효과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썼던 탈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만 유효 수요가 창출이 되고 그 전에 경기까지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 효과는 급한 불을 껐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어졌었던 그 반등을 기대하고 지금 더 좋아질 거다. 오늘 뭐 하락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산이라는 그런 뭐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내일 또 중요한 지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미국 지표에 이어서 중국도 GDP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일 중국 1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6% 그리고 전 분기 대비 -12%입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기의 엔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선진국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미 다 달았고 이제 신흥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계속 경기가 6%, 7%씩 성장하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수요가 개선되고 글로벌 경기가 활성화되는 엔진 역할이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중국의 경기마저도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글로벌 경기의 엔진 자체가 잠시 멈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슈를 좀 단순한 바이러스 이슈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나타난 이 경기 침체가 10년 만에 온 거기 때문에 바로 또 금방 경기 회복이 나타나기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급하게 경기 침체가 온 것만큼 과거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는 빠른 회복은 예상을 합니다. 다만 그게 뭐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지금의 기술적 반등이 결국엔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네. 지금 수준에서는 좀 펀더멘털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단을 막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의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쇼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미 시장은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쇼크는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충격도 없고 기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이 계속 기대를 갖고 뭔가를 가져가기에는 너무 펀더멘털이 부진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충격을 반영하기에는 이미 시장은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학습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시장은 좀 재미없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중국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중국 정부가 주장하듯이 우리는 코로나 종식됐다라는 것을 뭐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먼저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됐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뭔가 경제활동이 또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나라인 것 같아서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걸기도 아직은 무리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제일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신흥국 같은 경우는 1분기 경기성장률이 제일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분기가 중국이 제일 낮은 거는 맞고요. 2분기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1분기 마이너스 6%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나아진다는 점에서는 좀 기대치를 높일 수는 있지만 뭐 2019년 4분기까지 경기가 회복되는 거는 IMF에서도 예상하는 게 2021년 4분기가 돼야 즉 내년 4분기가 돼야 작년 4분기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작년처럼 뭐 경기가 굉장히 좋은 구간을 접어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제 지난 1월, 2월, 3월분의 기업들의 성적표가 이제 슬슬 공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제 간밤부터 스타트가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나 주식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일단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또 괜찮아서 또 뭐 살포시 기대를 또 거는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뭐 기대를 걸기는 조금 그렇죠. 일단은 한국과 미국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미국 네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감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가 마이너스를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난다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 사인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 순이익이 코스피 120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71조 원으로 거의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뭐 40%가 깎여 나갔죠. 그래서 71조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8조 원으로 이제 세 자릿수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1월 달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기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컨센서스는 뭐 전년 대비 플러스 50% 증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플러스 20% 증익 정도로 예상을 해서 한 80조 원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 역시도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70조, 80조 원이라는 것은 코스피에 대비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비싸다라고 볼 수도 있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코스피로 봤을 때는 안 좋다. 특히 그 하향 조정을 이끌고 있는 게 여행, 면세점, 항공, 화장품,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수적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1분기는 뭐 마이너스 10% 감익, 2분기는 마이너스 20% 감익이 이기 때문에 뭐 역사상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실적 시즌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저희는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요소로는 아직은 조금 실적 추정치가 많이 미국은 낮아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림도 이제 이런 종합적인 이슈들을 근거로 해서 좀 잡아주세요. 총선이라는 이벤트는 이제 끝이 났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시장 충격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에 의거한 반등 한 달 사이 열심히 나와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실적 지표라든가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악재가 질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인프라 투자라는 그런 정책 효과라든가 아니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인데요. 네. 그에 반해 이제 펀더멘털은 계속 너무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를 비교했을 때 이제 저희는 호재로 뭐 쏠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악재가 충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해서 좀 재미없는 옆으로 기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본다면은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무 안정성이 좀 좋은 기업들이 이런 안 좋은 펀더멘털 시기에는 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가 필수 소비재, 소프트웨어 섹터들이 그나마 안정성은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지수가 반등에 나서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움직임에 정말 막 화두가 됐었잖아요. 동학개미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 오늘만 하더라도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거는 뭐 개인 투자자들 뿐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뭐 지수 기준으로는 인버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또 코스닥 시장 쪽으로 집중해서 또 그들의 전략이 또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에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은 결국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좀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으로만 지수를 올리거나 섹터별 전략을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붙이는 거죠. 뭐 하단은 막아줄 수는 있지만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크게 손해를 보기는 어렵지만 크게 수익을 보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인버스를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기대감이 있고 정책들을 빠르게 쓰고 있는 점에서 일단은 뭐 인버스보다는 지금 뭐 투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재미없는이라는 수식어를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당분간 좀 어려운 시장을 좀 계속 이어나갈 것 같은데 좀 준비를 단단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를 좀 드릴까요? 지금 현재는 한 1% 안팎의 조정으로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은 더 커집니다. 1.5%의 하락으로 1829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뭐 오늘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결국은 매도로 돌아섰는데 기관 쪽에 연기금 쪽에서의 물량이 또 좀 이렇게 출회되고요. 개인 투자자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유일하게 또 사고 있는 주체가 되어버린 그런 형국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프로그램 시장 공감 탱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